주의 것이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께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만 읽으면 한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 영화는 바로 2004년에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기독교인이라면 이 영화를 대부분 접해봤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영화를 처음 보았습니다. 9살 정도 된 그 당시에 저는 예수님에 대해 인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 간략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영화는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에게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충격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기억이 나는 장면 중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어떤 남성이 갑자기 불려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여인들이 울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여인들 그리고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그들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운반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많은 고초와 채찍질을 당한 상태셨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던 자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을 뒤따라가게 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맞아 고국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디아스포라는 바빌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당시 로마는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식민지 국가들에게 노동 징집권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징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로마 제국의 노동 징집권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은 그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을 뿐인데 갑자기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게 되어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시몬이라면 사람들의 불쾌한 시선이 느껴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어쩌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의 가정은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의 인사 속에 소개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에서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비록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일정 거리 지고 갔지만 그것을 계기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가정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 속에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27절에서 백성과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특히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웁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곧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넘어 그 이상의 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사역을 마감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배반한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기러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날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아이를 벤 태와 아이를 먹인 젖은 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이 이르면 아이 벤 태와 아이를 먹인 젖은 더 이상 복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그날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때의 사람들은 산들과 언덕들에 대고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으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최종적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1절에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마른 나무, 즉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당할 심판은 얼마나 크겠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고난당하는 예수님 자신을 애곡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너희와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두 행악자와 함께 끌려가십니다. 두 행악자들은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항해 무력을 사용할 역도였다고 판단됩니다. 로마법을 적용할 경우 단순히 강도질을 한 사람이 사형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날 예수님도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로마의 반역한 죄수로 간주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여인들, 그리고 두 행악자는 이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훗날 구레네 시몬과 여인들, 그리고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가정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길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고 우리 또한 구원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간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길의 끝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복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를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90일 성경 읽독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성경 읽독을 완주할 수 있도록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